나에서 합집합 알려주고 가에서 교집합 알려주자. 그러면 A와 B에서 A 합집합 B 개수 학생 수는 55고 A 교집합 B는 15가 되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거.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빼기 교집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넘겨주면 A 더하기 B랑 같은 형태니까 이 둘을 더하게 되면 각각의 A랑 각각의 B 따로따로의 합은 70이 된다 이런 형태로 알수 있죠. 그럼 같은 방법으로 BC에 대해서 합집합은 54래요. B랑 C 합집합은 54고 그 다음에 B랑 C의 교집합은 12명이 되고 둘을 더하면 각각의 B 더하기 C랑 같은 개념이 돼서 얘는 66이 되고 C랑 A의 합집합은 51이 되고 C랑 A랑 교집합은 11명이 되고 둘을 더하면 인트면 요거 가지고 A 구할 수 있잖아. 세개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? 요거 세개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. ABC 두 개씩 있고 다 더하면 198. 2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9. B 더하기 C가 66이라 했으니까 얘가 66이니까 A는 33이 되겠죠. 그래서 A를 구매한 학생은 33명입니다.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다.